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갭노인입니다. 오늘 삼국지 서바이버즈 신 캐릭터가 패치가 됐어요. 어령. 자, 갈수록 미인이에요. 자, 이 캐릭터 특징, 체력은 좀 나쁜데 방어력도 떨어지고 거의 맞으면 그냥 직사예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약간 버프를 주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파워업 조금만 할까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속 2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쿨타임 챙기고, 그 다음에 아이템 획득거리 최대한 올립니다. 네, 이 상태로 시작해요. 좀안 쓰는 캐릭터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파워업에서 초기화하면 될것 같은데, 안 돼. 그냥 해보죠. 자, 스테이지 선택. 뭐,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만만한 스테이지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외형적으로는, 오, 이쁜데? 쭉? 아, 냄새 나는 건가요? 농담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특히 중국에 계시는 월영 팬클럽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병 넣고요. 어우, 근데 이거 사정거리가 좀 너무 짧네요. 그죠? 야, 이거 어려운데? 역시 마차 소환해야죠. 우목차로 그냥 한대 그냥. 아, 우목차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마차구나. 저걸 우목차로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자, 방어력을 조금 올리고요. 일단 초반 세팅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도망다니기 특화되어 있는데, 쿨타임 줄여야죠. 이 게임은 모든 과정에서 쿨타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게임들이 그런 고민을 좀 덜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액티브하고 패시브 스킬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활 공격이 진짜 편해요. 물론 성장시켜야죠. 근데 지금은 석궁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화공 필요 없죠? 경험치 올리는 걸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싹 쓸어주면, 이상한 전파를 터뜨리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초선이 있어야 어울릴 것 같은 기술을. 월령이 쓰고 있어요. 근접 공격도 있나? 없네요. 제기랄. 아, 이거는 남편의 기술이네요. 불쇠. 저 불쇠는 적이 많을 때만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이 없는 이제 보스를 상대하는 1대1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회복 스킬을 하나 챙겨놓는 게 좋죠. 왜냐면 곧 뒤질 거니까. 네. 왜냐면 이렇게 약해 빠진 캐릭터로 오래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자, 너백? 너백이 어느 정도까지 먹힐지 모르겠지만 너백이 안 먹히네요. 거의. 자, 이렇게 되면 맞으면서 도망다니는 이 게임의 유일한 장점. 피해도 맞는다. 이속을 어느 정도 이상까지 찍지 않으면 재미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속, 그 다음에 아이템 획득 거리. 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좋지도 않은 거예요. 롤링샷 이런 거 진짜 쓸모없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쓸모없는 걸로. 얼마나 쓸모없는지. 자, 아, 이걸 올려야죠. 그만. 야, 와라. 자. 그 다음에 석궁. 석궁으로 해야지 캐릭터를 얻는데, 제가 이 석궁이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석궁으로 적이 죽는다는 게 진짜 높은 확률로. 아, 높은 확률이래. 진짜 낮은 확률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욕이 나올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 캐릭터 해금 조건 같은 걸좀 라이트하게 해줘야,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팍팍 쓰고 그러는데, 아, 답답합니다. 여전히 답답해요. 아니, 그리고 이 개발자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해봤으니까 개발. 근데 버릴 때는 좀 과감히 털어낼 필요가 있어요. 아,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못 버려. 이런 거 같은, 이런 거는 좀, 아, 석공 올려야죠. 이런 건좀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감히 못 드러내니까 계속 문제가 쌓이고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게임은 적들이 공격할 때 탐정 범위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맞는지도 모릅니다. 아, 오랜만에 쿨타임 좋아요. 자, 쿨타임 딱 걸리자마자 바로 관리해주죠. 자, 저 의미 없는 저. 오, 쿨타임 굿. 왜냐면 쿨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게임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불쇠는 8단계까지는 무조건 모으세요. 불쇠를 8단계까지 모으면은
불꽃 파리가 열린다. 불꽃 파리. 야, 어저께 야, 그 우루과이하고 축구하는 거 재밌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냥 골을 못 넣어도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불새들이 딴 데 가는 바람에 자, 이 닭상사죠, 닭상사. 아, 얘 이런 게 진짜 애매해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빵. 아니, 처음에 이 게임을 사실 3,300원이란 가격 때문에 산 건 맞아요. 그 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뱀파이어 서바이버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고 지금도 뭐 좀 재밌게 하고 있죠. 엑스박스도 이제 게임 패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3,300원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하나 돈돈 인삼은 뭘까? 왜 인삼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인삼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 좀 벙청한 것 같아. 인삼을 넣었는데 인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줘야지. 인삼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인삼 뭐 주라고. 인삼 무슨 홍보대사예요? 아휴. 이런 좀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기껏 만들었으면 인삼을 먹으면 무슨 효능이 발생된다는 거를 바로 알려줘야죠. 패시브로 쓸 수 있게 해두니 이런 식으로요. 인삼 먹으면 뭐가 좋아 되는 거야? 뭐 있어요 인삼? 없죠. 이런 것도 답답해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공격력이 약하냐. 7마리까지 늘리고 최소 8마리까지는 올려야 돼요. 아, 이제부터 이제 불꽃쇼 좀 심해지거든요. 이 불꽃쇼가 좀 더 강해집니다. 9단계까지 올리면 더 좋아요. 아우, 석궁 오랜만. 도대체 석궁으로 얼마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석궁으로는 죽지가 않습니다. 석궁 데미지로 죽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석궁 정말 개답답. 일단 뭐 원령은 현재까지 장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불새 이제 8마리를 늘리죠. 자, 이제 8마리 이제부터는 막 불꽃빨입니다. 근처 오면 대부분 죽어요. 쫙 뿌리죠. 이러니 석궁이 석궁으로 킬수를 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석궁 화이팅. 자, 그 와중에 저 롤링은 정말 아무 의미 없네요. 폭파 필요 없죠. 폭탄으로 해서 애들 잡아두고 데미지 주고 그냥 죽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석궁 제가 계속 하는데도 석궁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석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잡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석궁 데미지가 만약에 굉장히 높았으면은 이런 거 그냥 최대한 제일 위에 있는 친구 그래야 석궁을 써도 이렇게 석궁으로 잡히는 애들인데 이게 근접 공격에 대한 판정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장거리 공격에 대한 판정은 굉장히 구려요. 네, 불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석궁이 안 맞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킬수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거의 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안 해봤지. 테스트 해봤으면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나올 리가 없죠. 판정은 이렇게 장거리 공격에 대한 판정을 이렇게 냉정하게 잡아버리면 어렵습니다. 물론 레벨을 올리면 다 겁나 세죠. 알죠? 당연히 그 레벨 뭐 8이나 이런 걸로 잡으면 안 센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 세지. 이 쓰레기 같은 스킬도 그냥 8레벨, 9레벨을 올리면 다 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기에 낮은 상황에서 이 스킬을 쓰고 모으는 과정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우 고통이에요. 그걸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좀 커졌네요. 아우 이마이 커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아, 데미지는 여전히 낮아요. 등무입니다. 등무. 반갑습니다. 자, 좀만 더. 안 죽어. 이게 그리고 뒤로 가면 애들이 레벨이 올라요. 저희만 오르는 게 아니고 애들도 세집니다. 저 오토간테 쏘는 거 보십시오. 아, 기가 막힙니다. 결국 이 캐릭터는 근접을 많이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데도 근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안 좋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버프를 좀 재밌게 뽑아낼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요. 안 나와요. 이 게임의 큰 단점 중에 하나. 아니, 동작.
동전이 저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게임 내에서 동전이 중요한 건 아는데, 아, 정말 말만 할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좀 재밌게 이렇게 빌드업이 되고 뭘 하나 만들고 올려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선명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내가 어떻게 메타를 짤 거고 어떻게 초반에 이걸 먹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아쉽게도 그런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게임들이 인기니까 이런 게임들을 해봐요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뭔가 주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게임에서. 삼국지라는 거 빼면은 이 게임은 오히려 뱀파이어 서바이버 같은 시리즈에 비하면은 탕탕특공대에 비하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탕탕특공대는 내가 초반에 선택하는 어떤 하나를 보고 메타를 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그 성장을 좀 하는 건 있죠. 근데 그 성장이 엄청 제한적이거나 단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성장 메타를 고민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우선 모아야 될 목적이 너무 약해요,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그냥 최대한 레벨을 빨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 아이템을 얻는 거리부터 올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올려가지고 그냥 레벨을 무진장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게 그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엔 뭐겠어요? 이속. 사정거리가 그렇고 이동이 빠르면 그만큼 데미지를 덜 입으니까, 그죠? 그리고 많이 몰려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스킬 발동 시간이 굉장히 풀타임이 긴 편입니다, 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좋은 스킬들은 55초 정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보면 지금 풀타임 30초까지 짧아지죠. 이런 게임에서 30초는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초기 설정, 저런 스킬은 초기 설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풀타임을 길게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기술을 기껏 먹어도 기술이 남발되는 재미가 없습니다. 적들이 몰려오는 숫자도 딱 화면에 딱 표시가 돼요. 그 숫자 이상은 안 나옵니다. 한 놈 죽어야 한 놈 더 나오는 시기예요. 야, 이게 참. 그러다 보니 답답함이 계속 커지죠. 그리고 이런 버그도 아직도 해결도 안 됐어요. 여전히 저 버그에 허덕거리는 거 보면은 초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저도 참 이런 게임 좋아해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방금 같은 상황에서 엄청 말 맞은 겁니다. 보세요, 이속이 안 나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속이 안 나오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정 상인데도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아, 겨우 돈은 7,000원. 그리고 아, 이 동전 던지기도. 자, 배팅 수를 줄였어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안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가뜩이나 게임이 돈 벌기가 겁나 어려운데 지금 기껏 개고생해서 번 걸로 이 꼬락성이 나면 어떤 놈이 좋아합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자,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자, 이제 이 원령한테 좀 맞는 메타를 좀 가볼게요. 될지 모르겠지만 사정거리는 무조건 늘립니다. 지금 이 속도 늘려야 돼요. 이속, 그 다음에 패시브는 기본이고, 체력은 이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건널뛸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일부러 가서 먼저 잡습니다. 자, 일단 불새는 아니에요. 남편 무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철저하게 도망갈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이속 올라야죠. 맞아요. 자, 됐죠? 그 다음 공격 올라가야죠. 좋아요. 하, 이런 석궁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
일단 섞고 갈게요. 이 강풍은 장거리 무기가 있는 친구한테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공격력으로 갈게요. 일단 근처에 오는 애들은 무조건 그냥 녹이는 식으로 그 뱀파이어 서바이버에서 마늘향 같은 느낌처럼.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자동 회복해야 돼요. 아까 자동 회복이 없으니까 계속 죽죠. 이 게임은 패시브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액티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일단 네 이러면은 좌우로 뛰어다녀야 되죠. 석궁 석궁이 안 죽어요. 석궁이 안 죽는데 석궁으로 키를 아휴 왜 따라하는 거야. 그래 석궁 이번에 석궁 빌드가 좀 되려고 하나 봅니다. 체력증대 해야죠. 핑거스냅 자꾸 도움 안 되더라고요. 핑거스냅은 와 몇 배? 이것도 별론데. 일단 얼음화살은 그냥 그 중에서 그나마 나와서 썼어요. 자 지금은 에너지 파동을 좀 길게 빼자고요. 에너지 파동도 상시 이렇게 쭉 맞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아무나 들어와 필요 없어요. 부관이 저거 도움도 안 됩니다. 오케이 일단 화염 회오리 개수를 좀 늘려야겠죠. 이제 근접 소위 말하면 근접 메타를 잡을 거면은 네 근처에서 도는 걸로 해야죠. 사실 석궁은 저 어쩔 수 없이 쓴 거고요. 야 애들 빠른 거 보세요. 체력 증대 좌우로 뛰어야 된다니까. 뛰어 나와 영원. 야 이거 진짜 자동 회복. 그렇죠 이러면 좀 이번 판은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회오리 좀 더 나왔네. 아이 데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나이스. 장비 그래도 장비보다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석궁 억지로 보스 일단 등장했으니까 빨리 잡자고요. 보스를 못 죽여도 시간이 아웃이 돼버리면 반강제로 보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죽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초반에 나온 보스들은 거의 뭐 100% 잡죠. 이 너백이 이루어지는 기술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선명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석궁 얼음 오케이 회복 오 좋아 오 공격력까지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잘 나왔어요. 좋아요. 이속 올려야죠. 좀 더 튀는 메타가 되는 거죠. 뜻 반경 밀려야죠. 자 좋아요. 그래도 이건 아 이거 안 좋네. 그래도 좀 한계가 좀 선명해요. 지금까지 현재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이제 이 캐릭터마다 이렇게 어떤 등급으로 좀 매겨 보면은 현재까지 제가 써본 캐릭터 중에서는 제일 편한 건 관우. 네. 그 다음에 하우연. 그 다음에 네 뭐 제갈량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네, 딱히 이제 좀 이 패시브만 좀 붙으면 이거 올라가겠는데 패시브가 지금 저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반경 늘려야죠. 근처에서 죽는 걸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석궁 올리고 석궁은 지금보다 훨씬 세져야 될 텐데. 아 쓸모없는. 그럼 뭐 블로리아라도 해야죠. 쥐블로리죠 쥐블로리. 공격이요. 왜냐면 근접으로 왔을 때 적이 빨리 죽지가 않아요. 최근 얘네들을 한 턴에 오자마자 닿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요. 블로리 오케이. 자. 그죠 안 죽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도는 상황. 이소 그렇죠. 도망가야죠. 불 저지러 놓고 도망가요.
저게 또 고민은 이 원형도 그렇게 싹 좋진 않아요. 지금은 불놀이로 올려야죠. 지금은 쥐불놀이. 이걸로 데미지를 최대한 뽑아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잠깐만. 체력? 체력? 18%? 반경? 반경하죠. 이게 넛백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돌아가는 불꽃 태우리에 넛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체력 올려야죠, 자동으로. 보스 오네요. 아, 이제 속도 좀 붙였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속도가 빠르니까. 자, 불구. 뭐야? 넓혀야죠. 그렇죠. 자, 뭐 나오려나? 이번에 맞자마자 엄청 튀어야 돼요. 데미지 크게 입을 겁니다. 동전. 이소. 아, 나이스. 아까보다 훨씬 좋네. 나이스. 이렇게 되면 튀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반경. 반경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우리, 보석들을 착실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이제 인제 좀 쓸모 있어졌어요. 아, 이제. 하지만 쿨타임이 없다는 거, 이게 큰 약점이죠. 아, 진짜 액티브 정말. 그래. 공격력이라도 올리자. 자, 공격력 올리고, 코 올리고. 이게 이렇게 많이 맞는, 뱀서도 이렇게 안 맞는다. 아, 참. 체력 올렸어요. 체력 자동회복. 자, 이제 쭉 들어오면서 애들이 쭉쭉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오면은 쿨타임 문제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지금 당장 답이 없는데 석공으로는 거기서 뭐 킬수로 옮길 수가 없네. 화면에 있는 건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아, 먹어봅시다. 자, 보통 회복. 지금은 회복을 높여야 돼요. 다른 걸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만 여유가 생기면은 이렇게 맞으면서도 살살 뚫고 다니면서 도망다닐 수 있거든요. 저기다 갑시다. 당연히 나오시고 이성아 그만 올려도 되고 이성은 더 안 올려도 돼. 오이씨 지금 부족한 공격력을 올려야 돼. 이 불꽃도 이런 것도 약해서 물론 밸런스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빛 같은 경우도 브라나도 에스파더나 뭐 이런 것도 기대되고 오래 서비스했고 물론 퍼블리셔지만 히스리움 뭐 오디션 뭐 서비스했으니까 유저들의 느낌 같은 걸 참 잘 알 텐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긴 RPG가 많이 없으니까 그 회사는 맞아요. 그런 부분은 뭐 확실하게 좀 선명하게 한계가 드러나네요. 그죠? 방금 같은 경우는 왜 튕기는지 모르겠어요. 화살 때문이었나? 보스 또 나왔죠? 쟤는 빨리 잡아야 돼요. 이 게임이 얘네가 데미지를 제대로 못 주면 철수해버립니다. 보스가 등장하면 나가버려요. 그럼 보스 등장해서 나가기 전에 죽여요. 나이스. 반경. 좋아요. 헤드. 나이스. 아, 어렵네. 아, 지금 저거. 이소. 자동회복. 석궁. 오, 이런 거. 이번 건 다, 다섯 개 다 나왔네. 좋아. 자, 동전은 어차피, 공격력 좋아요. 공격력 올리고. 아, 이 형태로 이제 채생 가는 수밖에 없네. 길게. 더 빨리. 오이씨. 뚫고 들어오네. 도망가야겠어. 야, 일단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데미지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 석궁 진짜 쓸모없어요. 보스가 잘못 등장하는 버그는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좋아요. 자, 내려가서 보스 때려잡고 요번 거는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자, 우선 패치된 내용으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계속 이루어지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개발자분들이.
같은데 아직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아, 좀 좋지 못해요. 한계가 좀 선명합니다. 얘는 어쨌든 잡겠죠. 아,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네.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캐릭터가 있지만 아, 엄청나게 게임 자체가 달라지는 강점이 생기진 않아요. 문제는 이거죠. 롤링샷 1000명. 여기는 이제 번개 스킬 5000명이에요. 이것도 다 너프해야죠. 캐릭터를 구하지를 못하는데. 어? 원령은 그렇게 쉽게 내놓고. 이 부관들도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투석기 해금도 안 됐고. 역병 창궐 1000명. 이 역병 창궐 1000명이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교가 없으니까. 아,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자, 일단 오늘 신 캐릭터 원령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계속 해볼 겁니다. 어차피 추가되는 요소도 있고 얼리 액세스기 때문에 패치되는 내용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어떤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집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지금보다 속도감도 있고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패치가 되면 앵큼 플레이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즐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